검사 밖으로 몰아냈다. 근데 또 들어왔어. 아이 주인하자요. 나 꿈기생이요. 너희 엄마한테 가야지. 모든 이가 없는 이 순간이 송아지에겐 마음 놓고 젖을 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게. 말랐는데요 송아지가. 아, 나 좀 들여보내줘요. 아 이게 조금만 뺏어 먹을 텐데. 울어서라도 들어간다. 우와.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필사의 노력을 펼치는데 난리 났어. 아구야, 아, 여기 와서 먹자. 왜 거가 있냐. 어미소만 오매 불망 바라보는 뒤 뒷모습 한번 처량하기 그지없다. 아, 너 불쌍한 게 들어와. 가 들어와. 송아지가 배부르게 먹은 뒤 마음씨 넓은 주인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또 소주부터 찾는 오돈이. 너 혹시 돼지 탈을 쓴 송아지 아니냐? 오돈아, 너 그렇게 먹다가 음매의 소리 내겠다. 야,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어미소도 싫지 않은 듯 오돈이가 젖을 마음껏 먹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디. 혹시 소가 유달리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은 아닐까? 다른 소들의 반응은 어떨지 오돈이를 가까이 데려가 봤더니 젖 근처는 구경도 못하고 뒷발 공격 들어오는디. 혼란 오돈이 일단 36개 줄행랑이 어딜 감히 내 젖에 입을 대. 아무나 못 줘, 못 준단 게. 놀란 가슴 진정시키기 위해서 오돈이가 달려간 것은 그렇지 어미 소 옆에 주저앉는디. 어미 소도 역시 놀란 오돈이가 걱정이 되었는지 연신 상태를 살피는 듯 하고 있나 봐요. 소침이 다리가 호들거리는 거 실망감수했던 게 자기 집처럼 그런 오돈이가 안 돼 보였는지 그 육중한 몸이 젖을 내주는 어미소. 어미소도 역시 오돈이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듯한데 이 소는 지금 지 새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가 봐요. 돼지를 새끼로? 네. 아니 뭐야 이거. 저도 뺏기고 엄마도 뺏긴 게. 참가지. 아이고 엄마 대답 좀 해봐. 대답 좀. 속상한 송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소 젖을 빠는 오돈이의 행각은 그칠 줄을. 아 돼지가 막 정말 많이 먹네요. 그날 오후 많이 먹어요. 어미 곁에서 낮잠을 자는 새끼 돼지들. 헌데 오돈이 녀석은 보이질 않던디. 어디 있나 봤더니 요염한 자태로 어미 소 옆에서 잠을 자는 녀석. 잘 때도 깜딱지처럼 딱 붙어있다. 오돈아, 내가 안 말하니까 내가. 그래, 니네 엄마한테 가 좀. 오돈이는 언제부터 어미소 젖에 푹 빠져버린 걸까? 한 달 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축사에서 일을 하던 부부. 야, 밥 먹으라. 야. 그런데 새끼 돼지 다섯 마리 중 오돈이가 갑자기 보이질 않았다는데. 아, 이 산속이라서 이거 야생 동물한테 혹시 물려갔나 하나 싶어가지고는 그 근처를 많이 찾았어요. 한참을 찾던 그때. 뭐야 어디로 가 들어. 여보 빨리 와 빨리. 왜 오돈이가 발견된 곳은. 아니 너 뭐 하는 짓이야 지금. 큰일이네 정신이야. 다름 아닌 우사. 게다가 혼자 일어서서 소젖을 먹는 기이한 모습을 발견한 것. 이렇게 돈 주고도 못 볼 기가 막힌 구경거리에 온 동네 사람들 논일 반일 다 팽개치고 오돈이 구경하러 모여드는 진풍경이 펼쳐진다. 아우 이렇게 보고 저 가서 일을 한 게 오늘 또 보고 싶으네. 그래서 또 올라왔어요. 허리가 아프게 그냥 올라왔어요. 명물이 됐네요. 아니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진짠가 싶어서 지금 찍는 거예요. 보고 또 봐도 아 돼지가 왜 소젖을 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디. 지 애미젖보다 소젖이 더 맛있는 게 먹겠지. 나부터라도 맛있는 거 먹지. 아 그럼 한번 먹어보지 그래요. 에이 돼지 아무리 있지만 돼지 소젖 먹었어. 아 형님이 한번 먹어봐. 아 맛이라고 봐봐. 오호라, 혹시 오돈이가 돼지젖보다 소젖이 더 맛있어서 먹는 걸까?
직접 먹어보는 주인 아저씨 과연 그 맛에 그거라 똑같네. 그래 했으나 결국 둘 다 똑같은 걸로